안녕, 나청자 친구들. 드디어 오로라 월드의 장난감 실물을 보여드립니다. 강림 현옥기 토이마스터가 들어있는 고스트 제트 디럭스 3, 금비 타랑기 녹수기가 들어있는 디럭스 2, 신비 팔척기 시공기가 들어있는 디럭스 1. 아, 너무 좋아. 망부하는 못 가졌지만 망부각시는 가졌습니다. 장산 타랑기 망부각시가 들어있는 합체 디럭스 1.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무기죠. 코스트볼 제트, 번기 큐브, 바람 큐브. 오늘은 이 중에서 아무래도 코스트볼 제트 사용법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번기 큐브와 바람 큐브 보여드리고, 제일 먼저 만화에 나올 확률이 높은 탈척기와, 아, 그 다음에 시공기가 나오는 건가? 잘 모르지만 코스트 제트 디럭스 1을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번개 큐브와 바람 큐브를 살펴볼 건데요. 번개 큐브에는 이게 번개 큐브. 좋았어. 그리고 구성품은 고스트볼, 요 부분이 레드인 고스트볼 Z가 들어있고, 손잡이 홀더 한 개, 손목 밴드 하나, 그리고 이 작고 앙증맞은 친구가 번개 큐브인데, 고장내는 거 아니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끝도 없이. 여기 화살표도 되어 있고, 뭔가 화살표에 맞춰서 꼽는 것 같은데, 아, 작고 아주 귀엽습니다. 번개 큐브 하나, 그리고 앉아있는 하리 피규어 하나. 너무 애기애기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대추냈네. 아, 젊어졌단 뜻이에요. 귀여워. 이렇게 하리 피규어 하나.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예, 드디어 정식 주기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오, 날개도 있어. 날개. 유르문가드 극장판 보신 친구들이라면 주기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늘도깨비 왕자 주비오시다. 콜라를 아주 좋아하는 주비고요. 그러고 보니까 무기가 없네. 아! 그리고 이게 딱지인 것 같은데, 하리와 주비 딱지. 이것 봐. 내 예상대로 플라스틱이었어. 딱지는 이렇게 탁 쳐서 뒤집는 맛이 얘도 되나? 해볼게요. 자, 하리를 밑에 깔고. 딱지 되겠는데? 안 되겠나? 제가 어렸을 때 딱지 치기를 많이 안 해봐서. 네, 어쨌든 딱지로 치기에는 너무 소중한 퀄리티의 하리와 주비 딱지예요. 그리고 이번엔 두리가 들어있는 구성에 고스트볼 제트 바람 큐브 세트에는요, 이렇게 여기가 블루 고스트볼 제트 파란색 손잡이 홀더. 손목밴드는 그러고 보니까 빨간색이네. 빨간색 손목밴드 하나. 그리고 이게 바람 큐브인데요, 얘도 잠깐, 이 불빛이 아까 번개 큐브도 났었나? 예스! 얘도 배터리 들어가나 봐. 번개 큐브도 불빛이 들어오네요. 이 자체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나 봐요. 어쨌든 큐브를 돌려 라이트 온. 이번에 역시 주비 왕자님인데요, 배가 나왔네요. 이게 내 몸 같은데? 이번엔 서 있는 주비 왕자님이고, 날개는 살짝 움직이는 재질이에요. 배가 나 같아. 그 다음 구두리. 입이 없어요. 이상하다. 제품 박스에는 입이 있는데 내 건 없어요. 저에게 오로라 월드에서 미션을 주셨네요. 입을 제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쪽같이 그려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예. 이번에도 딱지가 들어있는데 주비와 둘이 딱지예요. 딱지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하여튼 차차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끝까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떻게 써먹으라고. 오케이? 자, 이제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고스트볼 제트를 켜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켜는 겁니다. 일단 하리에 루비야, 조용히 해. 지금 뒤에서 우리 집 개가 자꾸 움직여서 다시 껐다 켤게요. 오, 불빛 들어오고. 주비를 한번 꽂아볼게요. 나는 소리를 또 들으려면 뭘 눌러야 되나? Nope. 이거 버튼인가? 맞네? 아니네? 이걸 돌려서 하는 거야. 오! 나는 콜라가 너무 좋구나. 우리의 힘! 업그레이드 요술! 갭! 우리의 힘! 업그레이드 요술! 갭? 얘도 갭이라 그런 거야? 다들 잘 지냈느냐?
오, 사운드 많은데? 파워큐브를 꽂아보거라. 파워큐브를 꽂아보래요. 이제 파워큐브, 번개큐브를 한번 꽂아볼게요. 바다라 번개의 힘. 바다라 번개의 힘. 공격. 파워를 끼니까 뭔가 효과음이 더 추가된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멘트가 나오는 이 느낌이에요. 이번엔 합체를 한번 해볼까요? 오, 뽑을 때도 소리가 나고. 합체! 다이얼 회전! 다이얼 회전? 카미 하늘마루 왕자의 4개 도전하려니! 어디 보자. 이 주민님의 파워를 보여주지! 파워큐브 이제 다시 꼽아볼게요. 가다라 번개의 힘. 더블 공격. 지금 간단히 보니까 이렇게 피규어만 꽂아서도 다이얼을 돌려서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이 큐브를 꽂아서 다이얼을 돌린 다음에 또 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합체한 다음에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합체한 상태에서 또 다이얼 큐브를 꽂아서 정리가 안 되네. 어쨌든 확실히 이전 고스트볼 X보다 더 다양한 사운드가 지금 입력이 된 것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가지가 몇 가지 수야? 설명서를 확인해보니까 고스트볼 Z 기본 모드에서는 6개의 사운드가 재생되고, 진짜? 피규어 안 꽂고도 지금 난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피규어를 꽂으면 4개의 사운드가 나오고, 큐브를 꽂으면 또 거기서도 4개의 사운드가 들린다고 해요. 그리고 합체했을 때도 다른 사운드가 또 나왔었죠? 굉장히 다양하네요. 준비가 잘 돼 있구나. 고스트볼 Z 기본 모드도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뽑는 방향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설명서에 써 있으니까요. 요 방향, 여기 화살표가 여기에 위치하도록 요쯤에 이렇게 꽂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이번엔 하리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네. 가다라 번개의 힘. 공격. 이제 합체를 하고. 합체 다이얼 회전. 더블 공격. 가다라 번개의 힘. 친구들을 돌려줘. 친구들을 돌려줘? 이거 떡밥인가요? 친구들 다 잡혀가나? 자, 그 다음엔 바람 큐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사운드는?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파워 큐브를 잘 맞춰서 바람 큐브 꽂습니다. 꽂았어요. 반응이 원래 없나요? 꽂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요 고스트볼 Z의 바람 큐브가 소리가 더 잘 들려서 요걸로 꽂아볼게요. 바람의 큐브. 오케이.
바람 소리. 한번 꽂아볼게요. 안녕. 고스트볼 채팅 소환. 어때? 나도 멋지지? 멋져요. 나 겁쟁이 아니라고. 나랑 나에서 많이 놀리긴 했는데 찔리네요. 번개 큐브 꽂으니까 둘이가 번개의 힘이라고 말을 하네요. 번개? 자, 이제 합체해서 아들아, 번개의 힘. 위험해, 네가 지켜줄게. 자, 이번엔 서 있는 주비 왕자님. 한일마루 왕자 주비님이시다. 내 망치 맛을 모르겠냐? 콜라가 먹고 싶구나. 보여주마 이 주비님의 파워를. 귀엽다니. 어마도다. 파워 큐브를 꽂아보거라. 귀여운데 어떡하라고. 그쵸? 받아라 바람의 힘. 공격. 내 망치 맛을 볼 테냐. 합체 다이언 요 앞부분에 UV 라이트가 아까 이 버튼 불빛이 들어와요. 오케이. 근데 이걸로 얘를 비춰보면 어디를 비춰보면은 비밀이 나온다는 거지. 불을 꺼볼까요? 조금 어둡게 한 다음에 불빛 비춰지고 비밀이 어디 있죠?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잠깐 구하리. 나 비밀 찾았어.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왔는데요. 지금 둘이 눈 차이를 모르시겠죠? 제가 이쪽 눈에만 라이트를 비춰볼 거예요. 라이트를 계속 한쪽 눈만 비춰볼게요.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딱 되면 보이세요? 이쪽 눈 빨개요. 색깔이 달라요. 빨간 눈이 됐어. 와, 피부색이 변해요. 대박이죠? 근데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러면 하리도 할이 무서울 것 같은데? 이쪽 눈, 한쪽 눈만 집중적으로. 야, 이거 귀신 눈 변하면 귀신은 진짜 무섭겠다. 자! 우와! 거의 보라색? 보라색, 이쪽은 흰색! 제가 눈을 변하게 했어요. 아! 무서워! 눈병 걸린 것 같잖아요! 숨겨진 기능이에요. 내 눈! 누나, 안과 가자. 넌 괜찮아졌는데? 우와! 두리는 진짜 멀쩡해졌어요. 누나도 그럼 괜찮아질 거야. 병원 안 가도 돼. 우와, 여기 눈동자에 하얀 부분만 색이 변하는 특수한 물질이 들어갔나 봐요. 그럼 주비도 되나요? 주비도 해볼게요. 잠깐 둘 중에 눈이 요게 더 잘 보이겠네. 요쪽 눈을 해볼게요. 잠깐! 이거 볼이 형광으로 보이는데? 대박! 우와, 신기하다. 이쪽도? 우와, 이런 비밀이 지금 피규어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눈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눈 변했어. 빨간 눈이야. 나도 눈병이야. 전염됐어. 우와, 주비는 눈뿐만 아니라 여기 볼 터치 색깔이 형광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 볼도 형광으로 보일까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하리도 볼 터치가 있어요. 얘도? 그러는 것 같은데? 얘도 형광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다. 얘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주비는 형광으로 완전히 보이고 하리는 형광은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럼 우리 귀신도 한번 모셔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고스트 제트 디럭스 1에는 신비, 팔척기, 소리를 몰라요 제가. 시공기. 이렇게 세 개의 피규어와 보관함이 세 개 들어있고 딱지도 쏙쏙쏙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일단 신비부터 보시면 기존의 신비보다 더 역동적인 신비가 나왔습니다. 파이팅이 아주 넘치시는군요. 예, 신났어 신났어. 그리고 신비 딱지예요. 이렇게 새로 태어나니 반갑다고. 그 다음 팔척기와 팔척기 딱지예요. 근데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죠? 팔척기 아주 예쁜 소녀네요. 혹시 사일런스 하피 알아요? 네, 잘 알죠? 동생이에요? 아니요? 예쁜 모자를 썼고요. 오, 약간 나는 그 가은이네 언니가 좀 생각이 나는데 모자 스타일도 그렇고. 아닐 거예요. 아, 네, 아닐 것 같아요. 재질이, 야,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무광에 계속해서 아주 고퀄의 피규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운드가 아주 기대되네요. 어떤 떡밥을 뿌려주실지. 그 다음 시건기. 아니요, 난 시건기야. 자, 시건기 한 바퀴 돌려서 모델 포스로 보여드리면, 아이고 귀엽네요. 머리 뒤통수는 완전 벽수기 머리인데요. 이야, 어, 이 친구도 UV 라이트를 쏘면 여기가 반짝반짝 형광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가 굉장히 넓네요. 나 대머리인가 봐. 그런 것 같죠? 이런 올인원 옷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 패션이 아주 귀여워요. 자,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반하지 말라는 거야? 반항하지 말라는 거야? 아, 팔척기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거대한 가림자의 속성, 팔척기. 날 방해하지 마. 나랑 친구하자. 너랑 자임. 파워 큐브를 꽂아보거라. 파워 큐브를 한번 꽂아볼까요? 바람 큐브 한번 꼽아볼게요. 팔척기 목소리로 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나왔던 멘트들이 나오고 이제 합체해서 합체! 아이언 회전! 나의 긴 팔과 큰 키로 잡았다! 긴 팔과 큰 키로 잡았다! 나 들어가게 돼? 파워 큐브를 꽂아보거라. 얘들아! 긴 팔과 큰 키의 공격, 약간의 떡밥이 나왔었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팔척기에. 어,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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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큐브 일단 빼고. 증오의 포식자 시건기.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어? 뭔가 소원하고 관련이 된 귀신인가봐요. 파워 큐브를 꽂아보거라. 받아라! 바람의 힘! 공기야! 합체, 아이언, 회전! 알 공기야! 난 인간의 원한과 증오를 먹고 살지! 어? 인간의 원한과 증오를 먹고 산대요. 그러면서 소원을 또 들어준대. 뭔 말이에요? 웜에! 내 저주는 멈출 수 없다. 내 저주는 멈출 수 없다. 어, 하여튼 저주와 관련이 된 귀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고스트볼 제트, 바람 큐브, 번기 큐브, 그리고 고스트 제트, 디럭스 1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빨리 편집해서 어떤 기능이 있고. 아니, 잠깐, 얘네들 UV
UV 라이트 안 비쳤는데 그거는 쿠키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는 강님 현옥기 토이마스터 금비 타랑기 녹수기 그리고 합체 고스트 장산 타랑기 망부각시까지 쫙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아 쿠키 영상 꼭 봐주세요. 뭐가 비밀일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일단 팔척기부터 한번 비춰볼게요. 눈이 형광이야, 형광. 핑크색 부분이 형광으로 보이고 저기 하얀색 부분은 뭐야? 금세 변했어. 금세 회색으로 변했어요. 나 짝눈이야. 근데 금세 하얘진다. 그쵸. 점점 하얘지고 있어. 우와. 잠깐 금세 조금만 비춰도 이렇게 색이 변하고 형광으로 보여. 딱 띄면 우와. 색 변해 있어. 우와 너무 신기하다. 지금 변해가는 과정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팔척기의 비밀의 눈이었고요. 이쪽도 맞아. 이쪽도. 아 우와. 오 짝눈. 그 다음에 신비도 될까요? 입이 좀 형광으로 보이는 건가? 하여튼 눈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거 실제로 사람 눈에 쏘면 눈 망가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눈에 쏘지 마세요. 장난감에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짠! 색깔 좀 변했어. 우와, 여기 가슴도 되나? 여기 형광으로 보이는데? 가슴? 그쵸? 노란색, 연두색 형광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딱 하면은 그냥 노란색으로 보이고. 우와! 비밀이 곳곳에 있네. 마지막으로 시건기는 여기 볼 형광. 그렇지 형광이에요. 입도 형광이야. 대박. 입도 형광이야. 그리고 눈도 형광이고 요거 색깔 변하겠다. 그쵸? 짠. 우와 금세 변했어. 어머 나 귀신이지만 나도 내가 무서워요. 우와 우리 순식간에 귀신들이 더 잘 변하네. 오 대박이다. 그럼 이대로 냅두면은 서서히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 그 딴 데 또 있나 볼게요. 딴 데는 궁둥이 머리 없는 것 같고요. 이마도 없는 것 같고. 눈 많이 돌아왔어요. 그쵸? 다시 원상 복귀 됩니다. 이렇게 쿠키 영상도 끝!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나.